그렇습니다. 금태용의 서브 김성민이 이번에 잘 반응했습니다. 뛰어주고 도건우 이번에도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디그 성공하는 충남대학교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뛰어줘야죠. 김성민이 잘 받아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찬스입니다. 이번 정다운이 블록을 막히면서 충남대학교가 14-10으로 달아납니다. 자, 손주상과 정다운의 1대1이었는데요. 손상 선수 충남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명지대학교가 공격을 이번엔 도건우가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따낼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손주상이 공격에 성공하면서 1세트를 가져오는 충남대학교입니다. 2세트에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명지대학교가 서브 이어졌고 이번 충남대학교가 다시 한번 손주상이 날아올랐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득점을 내준다면 명지대학교 굉장히 숨통이 트입니다. 그러나 손주상이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입니다. 역시 손주상 선수 직선에 대한 부분을 주면 안 돼요. 3단으로 넘겨야죠. 넘깁니다. 충남대의 찬스입니다. 이번에도 손주상! 역시 손주상입니다. 손주상 선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각 팀의 면모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리시브가 좋지 않았습니다. 3단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윤진혁 뛰어줍니다. 손주상 살짝 밀어넣기로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군요. 자, 손주상 선수 앞서 서브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이번에도 서비스에 있습니다.